지난 총선 당시 이른바 이대생 성상납바로도 파문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막말 사건 고소고발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학교법인 이화학당 등이 김 의원을 고소하자 선거 때 사과하겠다던 김 의원 이화학당을 맞고소했습니다. 이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022년 역사학자로 활동하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. 미군 정 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. 지난 총선에서 이 발언이 큰 논란이 됐고 당시 후보자였던 김준혁 의원은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. 제가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 지난 4월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그제는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김알란 전 총장의 유족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냈습니다. 그러자 김 의원이 오늘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 등을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.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며 수사기관 압박용이자 의정활동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 사실을 근거로 한 발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었습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김 의원 측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내던 시각 이화여대 동문 모임도 같은 곳에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냈습니다. 이 사실에 기초해서 이화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1,400명의 성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. 한편 이화여대는 김 의원이 맞고소를 진행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김 의원이 졸업생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.